13년 인생 통틀어 가장 요즘 힘들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네, 창피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13년 인생. 안녕하세요는 고민을 하나만 들어주는 곳인가요? 제가 고민이 좀 많은데 다 들어줄 순 없나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너무 창피해요. 저희 아빠가 너무 창피해요. 아빠 어때? 아, 아빠 머리 왜 그래? 어때, 어때, 어때? 이거 완전 공유같이. 이게 요즘 유행하는 공유 파마래. 공유는 무슨 오달수 아저씨 같아요. 그 옷 입고 출근하려고, 아빠? 아, 그럼. 이런 거 딱 입어줘야 힘이 팍팍 난다고. 가슴팍에 해병대 마크가. 등판엔 크게 해병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아빠는 회사도 가고 마트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요. 저 진짜 창피하겠죠? 좀 이상하다. 한 번은 친구랑 시내에 갔다가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야야, 저기 너희 아빠 아니야? 와, 진짜 특이하다. 아줌마 파마에 어? 핑크색 티셔츠, 바지, 저거 핫팬츠 아니야? 응? 저요, 정말 창피하겠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더 창피한 얘기들은 직접 나가서 해드릴게요. 따님이 예를 들면 선배님을 약간 좀 창피해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마트에 한번 같이 갔어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네? 우리 막내 은서를 보고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고 똑같이 생겼냐?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고 똑같이 생겼냐? 와우!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화나죠. 아, 빨리빨리 계산해요.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어, 근데 그렇죠. 이 눈치 없는 아주머니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할아버지하고 쇼핑 나왔어. 아. 그래서 은서가 학교에도 오지 말라고. 네. 지금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아빠 때문에 사는 게 창피해서 죽겠다는 출산적인 사연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때문에 고민인 초등학교 6학년 신민영입니다. 네. 근데 아빠가 뭐가 그렇게 창피해요?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공유 머리처럼 한다고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셨는데 네. 너무 얇은 롤로 하신 거예요. 네. 엄마가 맨날 나 공유 같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뒷모습 보면 친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처럼 보이고 동생은 오달수 아저씨 같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그 머리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해병대 입은 게 왜 창피해요? 해병대 입은 게.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입고 가시거든요. 마트 네. 갈 때도 입으시고 심지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입고 계셨거든요. 아니네. 어. 원래 해병대 나온 분들은 그 옷을 되게 좋아해요. 자부심이죠. 네. 자부심이죠. 시내 갈 때까지 입으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왜냐면 해병대라 그래요. 귀신잖아. 나는 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걔도 얘기하니까 이 아저씨 똑같아. 이 아저씨도 파마했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해병대 입은 게 그렇게 싫어요? 네. 왜 그럴까? 저 티 같은데 이렇게 안 이상한데? 한이 있네, 내가. 그러면 너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기엔 너무 티세요. 핑크색이나 하늘색 등등 너무 튀는 색깔이고 네. 핫팬츠는 뭐냐면 너무 짧아? 네, 되게 짧아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입으셔가지고 네. 그게 좀 보기가 싫어요. 그게 애들이 비웃으면서 비아냥 거지. 약간 놀리듯이. 네. 야, 니네 아빠 짱인데. 막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속도 떼는 게 싫어요. 아는데 개성이랄까?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뭐 핑크색 티셔츠 어때요? 어울리면 되지. 응, 입을 수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 안 어울려요. 지금 안 어울려요. 정말 근데 진짜 짧은 바지 했다가 막 갈색 구두를 신고 나가시는데 갈색 구두? 그게 되게 잘 입으면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파마 머리에 해병대 티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갈색 구두를 신어. 네. 갈색 구두. 완전 셔츠도 아니고 셔츠 상자. 근데 거기다가 잘생기지도 않으셨고요. 키도 엄청 크시지 않으세요. 고민을 상담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날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여기 미려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겠죠. 말하는 사람이랑 보고 눈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지, 맞아요.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동생이 따라할까 봐. 아, 동생이 따라할까 봐. 할 수 있어. 동생이 오. 아들이죠, 그죠? 네.
예. 근데 아빠를 따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 해병대도 가려면 멀었고. 아니요, 벌써 따라해요. 뭘요? 샤워를 하고 아빠가 예. 옷을 안 입고 나오세요. 옷을 안 입고 나오세요. 아, 옷을 안 입고 빨고 벗고. 자연인으로 네. 나오시는구나. 네. 근데요? 그 나오면은 거기서 돌아다녀? 거기서 그냥 계속 이러고 계시고 앉아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딸의 정서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딸의 정서에 그렇네요. 동생인데 아니 근데 그거는 아 나 창피해 막 안 일해봤어요? 안 일해봤어요? 했죠. 뭐래요? 내 집이라고 내 맘대로 한다고. 아이고 왜 딸의 물건을 막 버리세요? 집에선 제가 갑이죠. 팬티만 입고 나오시는데도 아유 내가 딸내미 때문에 입고 나온다가 이러세요. 말을 하면서. 네. 아... 네, 아버지 만나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혁이 아빠 심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를 창피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정치가 아예 없나 봐. 겁나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네. 아 근데 헤어스타일 고발을 안 그래요? 헤어스타일 전혀 문제 없으신데. 네. 네. 왜 감사합니다. 파마를 하게 됐어요? 네.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찾아가는 과정인데 겨울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거다 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 그래 저거다 딱 한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그게 공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공유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테리우스 머리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딸이 막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강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 삶의 주인공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아니 해병대는 부피는 왜 계속 입으세요? 제가 2000년도 초에 그 해병대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아 진짜 자신감이 넘쳤는데 사회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예, 그때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 슈퍼맨의 그 슈트나 배트맨의 슈트와 같은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고요? 예, 예 이게 마크만 잘라가지고 뒤에 오버락 붙였습니다. 아니, 해병대 티셔츠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같이 코디를 하는 그 짧은 반바지는 핫팬츠. 배드민턴 그 전용 반바지인데 짧기는 한데 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그래요. 민영이가 뭐 시내다, 뭐 마트다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다 제 구역입니다. 제 구역. 제 구역입니다. 제 구역. 저희 동네입니다. 예. 나가신다는 거 아니야 시내에 나가서 약간 진짜 아줌마 같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이야기돼. 딸이 이제 거의 다 컸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맞아. 이거는 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스포츠 뉴스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멋있는 영상이 나오면 와 그렇게 하우를 지르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딸 옆에 있는데 그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랐어요. 아. 팬티 하나 정도는 딸이 있으니까 입고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 그리고 제가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목욕도 하고 이렇게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딸을 위해서 그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노력은 하는데 뭐 습관이 그렇게 뭐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 그냥 고치셔야죠. 이제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걱정되는 건 고치시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벗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데 가서 벗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습관처럼. 아빠 어때요? 베란다에서. 베란다? 어? 베란다에서 벗는다고? 운동복을 갈아입으세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팬티까지 다 벗으시고. 다 보여 밖에. 밖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아빠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학원 갔다 오는 길에 봤어요? 배를 그냥 까고 긁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님 그걸 즐기시는 건 아니시죠? 아, 즐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병대는 은폐, 원폐 확실하게 합니다. 원폐 확실하게 합니다. 그거 보인대 절대 안 보입니다. 네, 그 아니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보인대잖아요. 아니 그 창밖에 보이는 환경은 다 단독주택이라 네.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 5륙 라인과 7판 라인 사이에서 딱 위를 쳐다봐. 아, 정확히 맞죠. 거기를 원폐했어야지. 민영아 이쯤 되면 망나가자는 거지? 아니 왜요?
다른 뭐 동생이나 어머님도 뭐 아빠를 창피해하시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 민혜한테 물어봐요. 네, 네 그런 거죠. 오늘 오빠 얼굴 보고 대답해줘야지. 처음 본다. 아 이거 부끄러운다. 처음 본다. 아 이거 부끄러운다. 아시겠어요? 아니, 아시겠어요? 아니. 왜 이래? 청찬 아저씨는 그렇게 뺑뺑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짜증이 날라 그러네. 아니, 이제 얘기해 봐요. 가족들도 창피해요? 동생은 창피하고 엄마는 아예 포기하셨어요. 아 포기까지? 다른 가족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동생 안녕하세요. 동생도 누나랑 똑같이 고민이 돼요? 네. 누나가 아빠의 소중한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남동생도 아빠 때문에 고민인 게 있어요? 문구점으로 가는데 아빠가 파마머리랑 예. 핑크색 반팔이랑 짧은 반바지랑 제가 아는 형아 누나들이 있어서 네. 더 창피했었어요. 조금 너무 짧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위에 색깔이 튀니까 아이들은 그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긴 바지 입을 생각은 없어요 아버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제 동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동생이 남자 대 남자로 다른 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높으시니까 대들 수도 없고 짜증낼 수가 없고 돈도 벌어 오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아버지 교육 시켰어요? 교육 시켰어요? 교육을 제대로 시켰네. 딸아이가 많이 컸는데 네. 남편이 옷을 훌렁 벗고 있는 거는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2차 상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참 불편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창피한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이거 뭐, 옷 말고 뭐. 아빠가 겁이 엄청 많으세요. 왜요? 겁이 많은데? 겁이 많은데? 아빠가 소변을 보시러 거실 화장실로 불을 안 켜시고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덜 무서울까봐 같이 갔는데 졸부시들 우와 막 하시면서 막 놀라시는 거예요. 보고요? 근데 저도 제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달려들 때 아빠가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귀신이 달려들어가니까 귀신이 커졌구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거실에 불을 다 끄고 TV 같은 걸 보고 계셨는데 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해? 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네.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니 왜 잘 때 머리를 풀고 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풀고 자지 이게 무슨 말인데 아버님 지금 얘 얘기하는 너가 왜 이러고 계시죠? 왜 눈을 감으시고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놀라 그러면은 해병대 티를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순간적으로. 귀신이 무서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은 제가 다 잡았기 때문에 귀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 뭔가 따님한테 서운한 거라든가 변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까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네. 스킨십도 잘 하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런 사이였는데 멀어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섭섭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침에 깨우는데 이제 저는 장난식으로 발로다가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미루면서 깨웠는데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일기를 쓰는데 제가 한 달에 여자가 일기를 많이 써요. 여자 해병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3일 연속으로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열이시다. 그렇죠. 고맘 때 물론 섭섭하겠지만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깨운다고 엉덩이를 발로 이렇게 떼는 거는 딸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요 나이 때는 남자들이 다 무섭고 싫고 짜증나고 막 그렇대요. 약간 무섭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딸 아빠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있어요? 아빠가 맨날 딸바보라면서 게임할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시작하면 눈빛부터 딱 달라지시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지면은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아요. 삐져! 유치해! 설명된대! 아빠가 좀 어린애 같다는 생각 많이 들겠어요. 네, 근데 그거 엄마랑 얘기 많이 해요. 뭐라고요? 엄마가 아직 아빠는 철이 안 들었대. 아빠 철이 안 들었대? 오늘 눈을 많이 감으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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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일기를 일주일 내내 쓰실 거예요. 아,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다 보니까. 근데 왜 지면 삐져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제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좀 약간 섭섭하긴 한데 오늘 아빠가 그
딸한테 삐지겠습니까? 애기 아빠가 진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정말 잘 맞춰서 잘 놀아줘요. 아유, 좋은 아빠네. 근데 가끔씩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승부욕을 이제 가르치면서 욕을 가르쳐요. 네? 욕을 가르쳐요. 네? 이게 그냥 욕이 아니라 친구가 너한테 이런 욕을 하면 너도 같이 거기에 같이 이기라.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주면서 이제 시범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네. 아니 이것도 참 억울한데. 고등학교 때 뭐 일하라고 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예, 양아치들이 와서 이제 뺏어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욕을 쓰면 아이들한테 잘 먹힌다 해가지고 예. 가르쳐 줬어요. 이 씨. 아빠가 잘 먹혀. 미쳤어요. 그만 먹는 게 아니야 지금. 왜 안 돼? 당신 눈 뜨지 마요. 눈 잡고 있어. 오랫동안 잡고 있어. 아이들도 막 웃으면서 좋아했는데. 뭘 웃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세상에 욕을 가르쳐주는 아빠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 학교에서 사용해본 적 있어요? 아빠의 교육을? 아니요. 여학생들이랑 싸울 땐 욕하면은 지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게 맞는 거네. 그럼 욕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면서 발리게 하는 게 논리적이다. 발리게? 발리게? 발리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민영이가 이제 뭐 근데 민영이가 이제 뭐 아빠가 뭐 욕 말고 어떤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바라는 게 있어요. 그치, 네. 그치. 옷과 헤어스타일 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고 다니시고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고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른이네, 어른이야. 아들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요. 욕출 안 하고 욕 안 하고 아빠 사랑해. 와. 진짜 똑똑하다. 똑똑해. 너무 나중에 군대 가게 되면 아빠처럼 해병대 갈 거예요? 어때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해병대는 가고 싶진 않아요. 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는 네. 대한민국 우리 해병들에게 제가 네.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해병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너무 멋진 네. 아버지세요. 멋진 아버지.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우리 딸도 진짜 되게 아 저런 아빠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해. 그치? 행복하게 느낄 필요가 있어. 고민인지 아닌지. 벗고 나오시는 건 그건 일단 본인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남이 아니고 가족이라서.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딸이기에 거. 더 지켜야죠. 남이 아니고 딸이기에 더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저도 이거는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조금만 더 서로를 존중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부러운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서로 막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이거 해줘서 내가 불편하고 하는데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는 그거는 정말 느껴졌거든요. 네. 우리 민영이 작은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아버님. 예. 우리 민영에게 한마디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민영이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고 저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 민영아 정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게. 사랑하는 손을 바라보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백조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지는 남편이 올렸어요, 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억해.